행복의 정복.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챕터가 있는데요. 행복이 당신 곁을 떠난 이유. 18세기에는 문학, 미술, 음악을 이해하면서 즐기는 것이 신사의 특징 중 하나였다면, 요즘 부유한 사람들의 생활 양식은 대체로 이와는 전혀 다른 것 같다. 그들은 책을 읽지 않는다. 이름을 알릴 목적으로 화랑을 세우려 할 때도 그림을 고르는 일을 전문가에게 맡긴다. 돈이 많아질수록 돈 버는 일은 점점 쉬워진다. 이런 사람은 하루 5분만 일해도 어떻게 써야 좋을지 모를 정도로 돈이 글로 들어온다. 생활 양식에 있어서 여유를 잃었다는 얘기네요. 여유를 갖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공원인 것 같습니다. 공원을 걸을 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거든요. 공원을 얘기를 하자면 센트럴파크를 얘기를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뉴욕 맨하튼에 있죠. 저는 센트럴파크를 정말 좋아해요. 운이 좋아서 뉴욕 출장을 굉장히 많이 갔고요. 또 매년 갈때 가능하면 센트럴파크를 끼고 호텔을 예약하려고 해요. 센트럴파크를 얘기를 하자면 1800년도에 미국 자체가 도시를 굉장히 개발하고 있던 때에 만들어지기 시작한 공원이에요. 처음에는 영국의 런던 하이드 파크처럼 만들려고 했던 계획이었어요. 점점 부지를 확보하면서 1853년부터 하면서 개장을 한 그런 공원인데요. 50만 그루의 나무가 심어져 있어서 뉴욕 맨하튼의 허파라고 불리우기도 하죠. 숨을 쉬고 있는 것 같은 이 센트럴 파크는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여기에는 재클린 케네디 오아시스 저수지가 있고, 메트로폴리탄 박물관도 있고, 프랑스식, 영국식, 이탈리아식 정원이 기획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베데스다 분수가 있고, 센트럴 파크 동물원이 있고, 존 레넌을 기리기 위한 스트로베리 필즈도 있고요. 야외 원형극장인 델라코트 극장도 있죠. 저는 특별히 좋아하는 곳은 메트로폴리탄 뒤쪽에 있는 이스트 쪽 공원을 좀 좋아하기는 해요. 거기 벤치에 앉아 있다가 메트로폴리탄을 이렇게 가기도 한다거나 그러기는 하죠. 사실 센트럴 파크 하면은 영화 속에도 많이 등장하죠. 가장 대표적인 게그웬 해리 맷 셀리.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굉장히 아름다운 빨갛고 노란 낙엽들이 있었던 그곳이죠. 그리고 가을의 뉴욕, 나 홀로 집에 비둘기 아줌마. 그 굴다리, 그게 이스트에서 웨스트로 가는 길이었나? 굴다리 밑에서 아줌마가 비둘기도 날리죠. 그리고 러브 인 맨하튼, 원 파인 데이. 원 파인 데이도 우리 집에 조지 클루니하고 미셸 파이퍼가 나왔던 영화. 그리고 마다가스카르는 만화 영화지만 거기서 나오는 동물원이 바로 센트럴 파크 동물원을 묘사한 거예요. 또 대표적인 게 세렌디피티하고 러브스토리. 그렇게 센트럴 파크는 여러 영화들이 나오고 또 여러 책 속에도 등장하는 만인이 사랑하는 뉴욕의 심장이자 허파이자 전 세계 사람들이 사랑하는 공원이기도 하죠. 저는 마루하고 진짜 한번 꼭 센트럴 파크를 가는 게 소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마루? 배 타고 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공원이 있다면 파리의 뛸르리 공원. 베르사유 궁전 조경을 담당했던 사람이 설계한 공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기하학적이면서도 우아하죠. 콩코르드 광장과 루브르 궁전을 끼고서 있는데요. 저는 파리에 갈 때에도 마찬가지로 뛸르리 공원 근처에 있는 숙소를 항상 해요. 여기는 테마가 뭐 센트럴파크처럼 다양하게 뭔가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정말 좋은 건 루브르를 끼고 있잖아요. 이건 센트럴파크하고 또 견줄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콩코르드 광장을 끼고 있잖아요. 이건 뭐 테마로 나눌 필요도 없는 거예요. 촤 루브르, 촤 콩코르드. 정말 몇백 년된 건축물들을 바라보는 뛸르리 공원. 그리고 거기에 정점 그린체어.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 그린체어. 페르모베 의자를 갖다 놓고 있죠. 그 그린체어는 뛸르리 공원의 시그니처 같은 그런 거죠. 거기에 그냥 멍하게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뛸르리 공원에 또 좋은 거는 뭐냐면 나무들이 깍둑썰기로 깍두기처럼 쭉
있죠. 굉장히 우아하지만 조형적인 느낌이 들죠. 띨르리 공원 거기서 보다가 생도노래 거리를 쇼핑하기도 좋고요. 바로 지하철역도 있고,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오페라 쪽에서 쇼핑을 하거나 갤러리 라파예트라던가 프랭땅 백화점 같은 것들도 10분, 15분 거리면 쭉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띨르리 공원에서는 패션 위크 때는 기성복, 프레타포르테 그런 그 패션 페어 같은 것들을 하기도 하고, 그게 끝나면 가구 페어, 라이프스타일 페어가 있는데 입장료는 7유로 정도로 해서 제가 들어갔던 것 같아요. 정말 멋있는 가구와 이런 것들이 화이트 천막에 딱 쳐져서 띨르리 공원에서 항상 매 시즌 다양한 페어들이 열리곤 합니다. 센트럴 파크의 모든 영감을 주기도 하고 다른 나라의 공원에 영감을 주기도 한 곳이 어디일까요? 정말 오래전부터 내려온 공원이 있습니다. 바로 영국 런던의 하이드 파크입니다. 하이드 파크는 영국 왕실의 정원이었어요. 그 영국 왕실의 정원이었던 거를 일반 시민한테 했는데, 처음에 그 소유자는 수도사였고, 그 다음이 헨리 8세. 헨리 8세가 그것을 영국 왕실의 소유물로 정원으로 만들었어요. 1635년에 공공공원으로 개방을 해요. 모스크바에 있는 공원들도 굉장히 이국적이죠. 모스크바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핫하다고 하는데요. 짜리치노 공원 같은 경우에는 모스크바 근각에 있는데 요즘에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가게 되면 제정 러시아의 궁전을 구경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홀로멘스코 그 공원 같은 경우에는 모스크바 강하고 예수 승천 교회를 다볼수 있어서 굉장히 또 멋있고 아름답기도 하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공원이 있고 그거를 토요일, 일요일만 개방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도시 속에 기부를 하기도 하죠. 공원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공동체적인 삶이 누적되는 곳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같이 행복과 추억과 낭만을 얘기하는 곳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디 앨런의 영화에서도 센트럴 파크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는 공원 안에는 낭만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한 사람의 낭만이 아닌 모든 사람의 낭만, 모든 사람의 추억. 그렇기 때문에 공원과 행복은 뗄래야 뗄수 없는, 그것이 슬픈 추억이라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같이 녹아져 있는 곳이지 않을까 싶습니다.